야. 자, 이번 앱을 캠은 새로 끌린 업데이트!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여러분. 안녕. 저긴 빨리 가. 비사라 진짜 얼마만이냐? 거의 반년 만에 꺼내들은 것 같은데 뭐 요즘 재밌는 게임들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제 채널에 이제 장기 컨텐츠들이 몇 개 자리 잡다 보니까 이런 비세라는 조금 뒷전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올렸던 비세라의 성적이 좀 부진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가지고 그럼 뭐 다른 게임들도 재밌게 보는데 굳이 비세라를 해야 할까?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만년 장작 멤버분들이 비세라를 너무 원하셔서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맵 The Train to Omnimart 옴니마트로 가는 지하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맵을 우리 장작이들 3명과 함께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청소하러 갑시다. 옴니마트로 가요. 시작부터 왼쪽에서 개판이야. 어? 이건 뭐지? 여기에서 들어왔나봐. 여기가 EXIT인데? 안 나가죠. 이건 뭐야? 이거 때야? 그림자야? 어 뭐야 이거! 아 지금 저 벽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떨궜나봐. 아 맞네. 이게 뭐요? 이게 뭐요? 신기하다. 뭐 이런 게 있냐? 응? 방금 뭔가가 밑으로 쑥 하고 떨어지지 않았어? 빛 같은 게? 일단 여기가 지하철역인 것 같아요. 와 지하철역 공중 화장실 쓰레기장인 거 표현 정말 잘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하철에 그 화장실이 그나마 되게 잘 돼 있는 편이고 내가 해외여행 갔다 온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더럽습니다. 지하철이 특히 많이 더러워요. 오줌 찌린내는 거의 기본으로 나고 유럽의 메트로가 진짜 미쳤습니다. 자! 장작분들 3명 이제 입장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입장에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 됐다! 자 오늘 같이 청소를 맡아주실 아스티씨, 모니니씨, 주작씨가 있네요. 주작씨 그 닉네임 좀 바꿔줘요. ESC를 누른 다음에 옵션에 들어가서 프리퍼런스 들어가면 이거 닉네임 바꿀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빨리 바꿔. 자 일단 청소하지 말고 맵을 좀 둘러보자. 더 추가로 들어오면 안 돼. 추가로 들어오면 안 돼요. 끝났어 룬메야. 아가 얘들아 패! 죽어! 진짜 죽었네? 자 일단 여기가 화장실. 어? 그럼 여기도 화장실인가? 여기 열려요? 안 열리네? 이건 문은 장식인 것 같고 여기 화장실. 아우 개판이야 아주. 그다음에 아 벽에 이런 페인트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이거 뭐예요? 소각로예요?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안 들어가지네. 어? 잠깐만 이거 키카드 아니야? 근데 이름이 뜨는 걸로 봐서 그건가 보다. USB 맞나? 퇴근기계는 어디 있을까요? 퇴근기계 얘들아 퇴근기계 찾아봐. 퇴근기계 일단 여긴 없나본데? 여기 없나봐.
여기에 상자 보관할 수 있는 그 선반들이 있고요. 이거 되게 잘돼 있네. 이거는 뭐지? 여기 배럴. 여기다 배럴 넣는 곳이고. 오, 이게 개찰구야. 여기가 지하철역이어서. 넘어가짐. 귀여워. 이렇게 있고. 여기가 뭐 매표소인가 보죠? 오! 쓸모없는 돈이고요. 이건 뭘까요? 그냥 전시물? 뭐라고 써있냐? 이거 좀 누가 읽어봐. 뭐라고 써있는지 글자도 잘안 보여. 코아... 물음표? 바이러스 이스 이것만 읽히는데? 바이러스 맞지? 바이러스 이스 뭐 미래에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뭐 이런 건가? 안녕? 내려가 보자. 아이고, 이거 배럴 언제 다 정리하니? 큰일 났다. 와우! 와, 여기 이거 자가부동 열차 있어. 이게 출발 가능한가? 안 되는 듯? 근데 너무 어둡다. 이불 밝힐 수 있는 거 없나? 오! 여러분, 여기 있어요, 이거. 그, 소각로 대신에 쓸수 있는 파쇄기. 좋다. 곳곳에 버릴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야, 여기 있다, 이거. 뽑을 수 있는 거. 분명. 그리고 여기 나갈 수 있는 곳이 있네? 오? 여기도 소각로 있고. 여기 식물 재배하는 곳. 야, 다들 랜턴 하나씩 들고 와. 밝다, 밝아. 여기 곳곳에다가 랜턴을 좀 깔아놔야겠네. 뭐야, 이거 자판기야? 우와! 대박! 감자칩 나옴! 근데 가장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비어있는 감자칩임. 쓰레기가 나오고 있어요. 야, 근데 다른 나라의 지하철에도 이렇게 밑에 자판기가 있어?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봐. 이런 끝에도 뭐가 있나? 깜짝이야! 아! 벽이 막혀 있어. 불 붙었다. 고마워. 여기까지가 끝이야. 막다른 벽으로 있어요. 그럼 여기도? 언제 부딪힐지 모르니까 몸으로 비벼. 여기 이렇게 딱 지금 경계선 보이죠? 이 벽의 경계선. 이렇게 있고요. 뭐더 깊숙이 막 터널 타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좀 올라가자! 아우씨, 올라가기 어렵네. 여기도 문인가? 문안 열리네. 아니, 은근히 퀄리티가 맵이 높은 듯 하면서 아닌 것도 많고, 여기 뭐야, 왜 적키 인형이 있어? 개무섭게 생긴.
퀄리티 되게 높다. Safety, 자, 이렇게가 이 맵의 끝인 것 같은데 혹시 이 지하철이 운영이 될까요? 저 얘들아 다 타봐. 혹시 모르니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 눌리는데? 근데 반응이 없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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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문 닫혔어! 와 미친! 뭐야 진짜 출발해! 어 대박! 어이야! 왜 깨트리고 그러세요? 잠깐만! 이거 그럼 걸어서도 여기로 갈 수 있다는 얘긴가? 아니 근데 지하철 개 느려. 지하철 완전 기어가. 뛰어가는 게 더 빠를지도? 아니 맵이 너무 넓은 거 아니야? 와 이거 여기 퀄리티 대박인데 이 맵? 열차 도착하니까 노래 나오고 있는 거야? 아 이게 맵 이름이 옴니마트로 가는 지하철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가 옴니마트인가? 가보자. 어 여기에도 파색이 있네요. What the fuck? 야! 이게 뭐야? 지금 뭘 쏘는 거야 저거? 어? 어 총알 다 썼다. 아 근데 부금이 너무 크게 나오지 않아? 이거 마트의 부금인가? 뭔 소리야? 마트 부금을 일단 좀 줄이자. 이거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으니까. 오 미친 소리가 안 꺼지네? 아 이렇게 하니까 꺼지네. 그럼 이펙트 소리를 13으로 하고. 어 근데 그러면은 걸레질 소리가 안 들리네 이거. 아 뭐야 이상한 소리 들려. 얘가 내는 소리야? 여기가 옴니마트여서 여기 로봇이 막 서빙하고 그러나봐요. 근데 왜 불을 뿜어요? 어! 어? 미친? 맞아 이게? 그니까 쟤를 피해서 청소를 해야 되나보다. 어? 근데 그럼 나 어떻게 다시 가? 저 마트로? 저 어떻게 가요? 저기 저기요. 야. 멀어. 포탈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 아, 이거 한 번 죽으면은 너무 노가다인데?
잠깐만, 열차가 지금 내 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착각이 아니... 야! 아, 근데 열차 확실히 느리다. 걸어오는 게 더 나을지도. 어, 근데 저 열차에 치이면 또 어떻게 되지? 그것도 궁금하네. 그냥 죽으려나? 궁금한 거 개많음. 와. 아, 근데 일단 이 브금을 끌 수 있는 방법부터 좀 찾아보자. 요즘 돈이 나오고. 와, 이거 계산대인가 봐. 대박. 아, 되게 잘 만들었다. 퀄리티 진짜 미쳤는데요? 여기가 주류 코너인 것 같고요. 오, 여기 가전제품 코너인가 봐요. 대박. 우와, 진짜. 아, 너무 잘 만들었는데, 맵을? 아, 여기 드럼 세탁기 있고. 어, 뭐야 이건? 아, 막 로봇들도 파는 건가 봐. 하긴 여기 옴니마트니까. 어, 오랜만이다. 푸맘! 그렇군, 그렇군. 와, 여기 식물들도 팔고. 와, 이 코너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네. 여기 식료품 파는 데 같고. 아, 로봇은 저리 가시고요. 여기 화장실. 화장실 변기 개커. 여기 빠져 죽겠는데? 어? 설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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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또? 살려줘! 아, 괴물 또 있어. 무서워. 무서워, 살려줘. 아, 나 또 죽어야 돼. 여러분, 변기 안에 들어간 상태로 변기물을 내리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착한 장작들은 따라하지 말아요. 오, 대박. 가까이 다가가면 이렇게 먹는구나. 너무 무서워, 소름 끼쳐. 얘들아, 그러면 일단 지하철로 집합. 지하철로 다 와서 청소 하나씩 하자. 일단 맵 청소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버리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버리는 이 뭐라고, 소각로가 되게 주변에 많이 있어서 동선이 깔끔하거든요. 분리수거도 아주 잘 할 수 있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아, 맵 진짜 잘 만들었다. 좋다, 좋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 채널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공신력을 갖고 있는 게 이 비세라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말 오래간만에 이 청소 게임을 하는. 어? 저 이거 터지니? 야! 아, 이거 터지는구나. 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물에 넣어서 버려야 되나? 아, 미안해. 너무 그러지 말아줘. 나도 속상하니까. 어, 이건 뭐야? 우와! 대박! 야, 이거 뭐야? 야, 카트 나옴! 우와! 진짜 대박! 와, 탈 수도 있어. 뭐 미끄러지는데? 나 여기다가 딱 고정해 놓고 여기다 이런 걸 담는 거지.
어쨌거나 이런 컨텐츠를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 줬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쯤 좀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그냥 정말 단순히 청소할 뿐인데 이런 컨텐츠로 채널이 성장한 곳이 어디가 있어. 진짜 대박이야. 이 비세라 컨텐츠는 나만이 소화할 수 있는 전매특허라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냥 주구장창 청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 맵에 재미있는 특색들이 있잖아요. 이 놀라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더 좋아했던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재밌어요. 와, 그리고 이 카트는 높이 들 수가 없고 이렇게 끌 수만 있는데 이렇게? 오, 발판까지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넣을 수가 있네. 야, 씨,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근데 카트는 안 녹는 거 실화니? 아, 녹았네. 아, 다행이다. 와, 대박. 이옵. 자, 여기다가 하나씩 천천히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 왜 이렇게 이미 담겨져 있죠? 되게 잘 담겨있네. 우와! 와, 양동이까지 여기에다 담을 수 있네. 아, 진짜 너무, 아, 너무 잘 만들었다, 배. 미쳤는데요, 그냥. 아, 딴 건 다 그렇다 쳐도 이 카트가 대박이야. 게임계 혁신. 얘는 왜 이렇게 색이 희어물건에. 스킨 잘못 샀어? 내가 스킨 잘못 사면 계정 다시 파야지. 어! 아이고! 이제 잡고 천천히 끌어서 순서를 기다리기. 저기다 이렇게 넣어주고. 야, 이거 소각도 되게 빨리 돼. 화력이 되게 센가 봐. 어, 이거 봐. 사라지는 속도 대박이지. 일반 맵에 있는 소각로들은 진짜 한참 걸리는. 야, 근데 이거 노란색 상자는 안 나오고 쓰레기통으로 나와? 아, 그러네. 폐기물통이 아니라 그냥 진짜 쓰레기통이 나오네. 측정기는 버리면 안 되지 않냐? 난 쓰레기통보단 폐기물통이 좀 더 좋아. 왜냐면 많이 안 들어가거든, 쓰레기통은. 물론 폐기물통보단 카트가 더 좋죠. 카트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카트를 적극 활용해줍시다. 나와라, 카트. 예. Yeah. 물은 어디서 뽑지? 물. 뭐야? 야, 이거, 와! 대박! 음료수 코너야? 왜, 미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지하철 타기 전에 그 스테이션에 있는 편의점인가봐, 여기가. 아까 너무 지저분해서 몰랐었는데. 아! 아무도 못 봤다. 아, 저기 있다. 물 뽑는 거.
오, 야, 물 나오는 속도도 빨라. 너무 좋아. 이 맵 최고야. 우와, 더러워. 이 새빨간 걸레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 감회가 새로워. 나 다시 젊어진 기분이야. 요즘 나이가 35이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신체가 늙어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막 옛날 같은 그런 추억을 회상하면은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60대 돼서 이 20대에 찍은 그런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진짜 펑펑 울지 않을까? 세월이라는 거는 정말 다신 돌이킬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젊을 때 현실을 아주 충실히 열심히 사십시오. 정말로요. 후회하면 늦습니다. 난 그래도 20대에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해. 이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참 부단한 노력을 했지. 그래서 후회는 없어. 난 지금이 가장 내 인생에서 빛나고 행복한 시기고, 수류탄 졸라 많고 너무 위험하고 물에 다 집어넣어주고. 뭔 소리지? 뭔가 약간 얘기가 이상한 데로 빠졌는데? 지금은 아주 어여쁜 와이프도 있고 넓은 집도 있고. 나 생각해보니까 정말 성공했구나. 이게 다 우리 장작분들이 저를 사랑해주신 결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청소하고 깽판치고 여러분들을 웃겨드릴 수 있는 아주 멋진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런 거, 요런 것도 다 쓰레기겠지? 아니, 이 피 묻은 거를 누가 산다고 이런 데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이거 점주 나와야 되고. 어? 점장 나오라 그래! 일단 버려버리겠... 뭐야? 이 그라인더 작동하는 거였냐? 이거 작동하면 뭐가 좋아 근데? 머리 대봐야지. 아! 우와! 아니 진짜로 갈리네 이게? 어, 착한 장작꾼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아이씨, 내 시체. 어, 근데 디테일 미쳤다. 아, 나 그냥 장식인 줄 알았어. 어, 이거 안 되는 게 뭐야? 와, 진짜 대박이네. 작동이 안 될 땐 가까이 다가가도 안 갈리죠? 와, 진짜 대박이다. 아, 나 솔직히, 진짜 솔직히 안 갈릴 줄 알았어. 위에서 막 이렇게 머리 비비고, 아, 뭐야, 안 되네. 장식이네. 이러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와. 카트 위에서 노는 거 은근 재밌을지도? 아니, 캐릭터도 맞들렸나봐. 카트에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은 지가 알아서 올라감. 아, 근데 자잘자잘한 아이템들이 너무 많아서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리고 얘네 뭐 하나 담을 때마다 계속 뒤로 밀려. 카트에다가 윤활유를 얼마나 바른 거야. 마찰이 거의 제로인데? 그 막 좀 오래된 마트들 가보면은 카트 바퀴 맛 가가지고 막
그냥 똑바로 앞으로 미는데 계속 옆으로 가가지고 되게 불편하잖아요.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근데 우리 아파트가 이제 신식 아파트잖아. 그래서 마트도 이번에 새로 생겼거든. 새로 생긴 마트에서 카트를 딱 끄는데 야 이게 새 카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딱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움직이는데 요즘에 있는 마트들은 그런 마트 찾기 힘들지. 새로 생긴 데가 없으니까. 마트는 보통 한번 생기면은 되게 장수하잖아? 아니 물 뽑으려고 했는데. 바로 옆에 새로 생긴 마트 말고 조금 더 시내로 나가면은 거기에도 마트가 있는데 거기는 완전 낡았어. 낡았는데 훨씬 더 크고 뭐 되게 진짜 자질구레한 거 많이 팔더라. 저기 아까 내가 봤던 옴니마트에 있는 것처럼 가전제품도 많이 팔고 옷도 팔고 식료품만 파는 가게가 아니었어. 집 주변에 그런 마트 있는 거 자체가 되게 복이지 않습니까? 난 우리 아파트 너무 좋다고 생각해. 어? 아! 미안해 얘들아. 텔레포트 하더니 튕겼어. 야, 아까 그 멤버 다시 그대로 들어와봐. 그러면은 다시는 텔레포트 안 할게요. 아니 내가 컴퓨터를 바꾸고 나서 비세라를 하면 좀 오류가 좀 나더라고. 그래서 비세라를 더 안 건드리게 된 것도 있지. 그 우리 토크 영상 최근에 올린 거 있잖아.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거. 그 컴퓨터가 아파가지고 알고 보니까 CPU가 불량이어서 이제 무료로 AS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CPU가 멀쩡해도 좀 오류가 있어. 이상해. 원인은 또 몰라.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미치겠어. 아니 어떻게 예전에 썼던 컴퓨터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 비싼 돈 들여가지고 컴퓨터 맞췄더만. 역시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얘들아 난 진짜 젊었을 때는 비싸면 다 좋은 줄 알았어. 돈값을 다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가격을 정하는 것도 다 사람이 정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이거 진짜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싸고 좋은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싸고 좋은 거, 효율적인 거 이런 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비싸다고 다 좋으면 그냥 비싼 것만 찾으면 되잖아. 근데 이 불빛은 뭐지? 응?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 이 벽에 이걸 비추고 있는 건가 봐. 이 빛이. 그지? 이거. 홀로그램이네. 귀여워. 디테일 뭣? 어, 왜 그래요? 어, 진짜. 저 좀 그만 쳐주실래요? 텔레포트기는 근데 왜 이렇게 여기 많이 있냐, 이거. 필요한가? 어? 아마 카트가 쓰레기를 뱉는데? 뭐야? 뭐 어디에서 이렇게 수류탄이 갑자기 막 나왔어? 수류탄은 물통에. 이런 거 다 그냥 버릴까?
버려도 되겠지? 아닌가? 쓰레기 판정이 아닌가? 이따가 측정기로 아니 좀! 그냥 버려. 수류탄도 그냥 소각로에 넣으면 터지냐고요? 아니 이 녀석 나 방송하는 거 집중해서 안 봐! 내가 아까 수류탄 소각로에 넣었어 안 넣었어? 이거 왜 안 열리냐? 열린다. 일단 꺼내자. 이건 뭐야? 냉동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건가? 아, 이 자동문이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닫히네. 이거 봐. 빨리빨리 꺼내야 돼, 빨리빨리. 닫히기 전에. 빨리빨리. 아하! 다시 열어. 아! 내가 꺼내고 있잖아, 이 옴닉 자식아. 일 똑바로 안 해? 이 씨부러. 센서가 안 달려 있어. 센서가 센스가 없네, 얘가. 죄송합니다. 아이씨. 물통 없나? 아, 여기 수류탄이 한가득이네. 어? 이렇게 물 밖으로 수류탄이 나와버리면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과투입이 된 상태인데. 아니다 이제 됐다. 아닌가 이제 이게 튀어나왔나? 아 몰라 그냥 넣어. 그러다가 불 하나 잘못 붙으면 이제 연쇄 폭발로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 불 안 붙지? 다행이다. 무서워. 어림도 없지. 나 같은 청소 전문가에게 그런 불상사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발언? 오! 랜턴? 지금은 쓰레기에 불과하죠. 카트에 담아버리자. 이런 것도 그냥 다 치워. 깔끔하게. 이제 여긴 얼추 다 치운 것 같네? 배럴 이 파란 거는 어디다가 넣어야 되지? 아, 네, 저한테 밀고 그러세요. 파란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거에 넣어야 되는데 그게 이건가? 몰라, 그냥 다 넣어. 누가 더럽게 이런 데다가 쓰레기 국물을 흘리면서 버리는 거야. 수류탄 그냥도 터트릴 수 있냐고? 그럼 핀 뽑으면 터지지. 보여줘? 내가 보여줄게. 아이고 이런 수류탄을 내가 다 버려가지고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네. 안타까워서 어쩌나. 의자도 버려. 슛! 음?
미안해. 깜짝이야. 소리 개 크네. 거의 발광을 하는데 라디오가? 어 뭐야 이거 고양이 나 지금 봤어. 제작진 고양이 사진인가봐 귀여워. 여기 배에다가 얼굴 이렇게 푹 박고 그렇게 해주고 싶다. 이건 뭐지? 아무것도 아니네. 아유, 화장실은 언제 청소하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청소가 다 돼 있어요. 쩔어요. 이건 안 닦이는 거예요? 야, 요즘도 이런 청소, 아니, 이런 그 소변기 있냐? 이거 뭔지 알죠? 옛날 사람들은 다 알걸?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쉬 하면은 여기 물이 계속 쫄쫄쫄쫄 나와가지고 쓸려 내려가게. 군용 소변기야? 군대에 이런 게 있었어? 난 군대에서는 저런 거 없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엄청 오래된 그 휴게소 같은 곳에 있었어. 고속도로 휴게소. 요즘에는 저런 거 찾기 좀 힘들긴 하지. 아, 유격장에 있었어요? 아, 야, 근데 여기 뭐가 이렇게 많... 어? 뭐야? 아, 나 이미 레이저 총을 갖고 있는 상태구나. 아, 그래서 장착이 안 됐던 거고. 레이저 총이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많지? 자, 이것도 느. 자, 이것도 느. 선물. 이것도 더. 이것도 넣어. 그냥 다 넣어 깔끔하게. 아 근데 대걸레는 하지마. 대걸레는 감점될 것 같아. 누가 봐도 감점될 것 같아. 야 이제 지하철역은 얼추 청소가 다 된 것 같은데? 역시 내 예상대로 좀 빨리 되는구만. 야 이 정리 기깔나게 했네. 응? 역시 시참을 받는 게 좋다니까. 아 뭐야 이거. 벽에 페인트들은요? 아 이게 지금 산성 용액이 여기 주변에 없어가지고 그... 거기서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 거기 옴닉마트. 이게 휴게소인가? 아 앉고 싶다. 나 지금 서서 방송 중인데 나도 앉아야지. 아이고, 고고고고고. 어휴, 죽겠네. 뭐, 작전회의 하자고? 빨리 내려가서 청소해, 이것들아! 나 쉬고 있을 테니까. 내려가. 헐. 여기에도 파쇄기가 있잖아, 그지? 올라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아 근데 너무 어둡다. 얘들아 일단 랜턴부터 좀 뽑고 갈까? 오 잘 갈리네. 랜턴을 여러 개 뽑아서 좀 가져가자. 제가 일단 둘게. 하나씩 가져가. 얘들아 내 말 듣고는 있는 거지? 어. 아니 스테이션이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아이씨 쓰레기가 나왔네. 버뜩버뜩 줘라.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제 곳곳에다가 배치해놔요.
한 곳에다가 두지 말고. 아이씨. 야. 깨진다.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쁘게. 그치, 그렇게. 잘한다. 아스티, 아주 좋아. 애가 센스가 있어. 야, 근데 궁금한 게 파쇄기는 불이 안 붙잖아. 이 폭탄 같은 것도 파쇄기에 넣으면 되겠지? 갈리겠지? 오! 폭파 안 하네? 굿굿.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놔주고. 아, 이제 좀 밝네. 그지? 이건 불빛인가? 확성기인가? 안내방송 나오는 확성기인가 보다. 이건 뭐야? 유모차네. 이것도 달리나? 달리네? 이 안내방송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지 않아요? 내가 게임하면서 들어본 목소리인데? 이거 뭐지? 포탈인가? 아닌데? 포탈은 여자 목소리인데? 아, 포탈 2에 나오는 갠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닌데? 걔는 좀 더 퉁명스러운 목소리인데? 아니, 근데 밑에 그 과자봉 좀 꼈어. 어떡하지? 아, 프레디 그 진짜 안내방송 걘가? 프레디 3에 나오는데. Attention all passengers, pit off.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피스오프가 그 꺼지란 얘긴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꺼내냐? 제대로 낑겼는데. 어디 갔어? 나왔네. 나온 거 맞지? 이거 내가 꺼낸 거지, 이거. 자. 여기는 상자가 나오는 게 저기 있군. 아, 여기는 폐기물 상자네, 또? 그러고 보니까. 아, 애들 좀 곱게 쳐먹지. 왜 이렇게 빼기 힘들게 여기에다가 다 숨겨놨어. 아! 나왔어? 안 나오잖아. 아이씨. 어딨어? 티저! Attention all gentlemen and other passengers, please keep a firm hold on your penis.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됐어.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제가 따뜻한 곳으로 보내드릴게요. 편안하고 아늑한 곳 들어가시고요. 얜 뭐? 아니, 너 너무 자연스럽게 있는 거 아니냐? 어? 내려와. 뭐 왜 안 내려와줘? 내려와, 이씨.
아이고 걸레 더러워. 물. 그래서 욕밖에 안 하는데요, 안내 방송이? 내가 왜 이렇게 화가 잔뜩 났어? 다 꺼지래. 번역을 그냥 간단하게 하자면 뭐 승객 여러분 모두 엿드세요. 뭐 지하철도 엿드시고요. 승객들도 엿드시고요.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 다 엿드시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어, 이것도 뭐 나오나? 오! 대박. 역시 잘 만들었어. 이쪽 너무 어두운데? Your attention please. Passengers wishing to have sex on the platform. Please keep a firm hold on your penis and contact the guard and await further instructions from City Rail staff. 여기도 배럴이 좀 있네요. 자가부상 열차는 못 쓰는 건가 이거? 왜 있는 거지? 건너편으로 가기 쉽게. 방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아무것도 아닌가? 에라이. 아니 랜턴을 달라고. 아니 야, 거기에 이거 담아갈까? 어! 네세! 더 안 들어갈 것 같지? 들어갔다. 내놔. 조심히 들고 갑시다. 반대편까지 들고 가려고요. 아, 방금 내가 뭘 본 거지? 아니, 장작 한 명이 여기 점프해가지고 죽었는데? 야, 왜 그래? 청소하기가 그렇게 싫었어? 뭐요? 야, 근데 이거 들어가면 죽는구나. 이 중 한 명이라도 방금 내 눈앞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지 않았다면 나도 들어갔을 것 같기는 해. 알려줘서 고맙고. 이제 꺼내자. 수. 히히. 하나씩 두면 밝겠죠? 생각보다 반대편에는 뭐가 없네. 그지?
사다리차 있다. 사다리차. 사다리차는 옴닉마트에서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다가 냅두고. 이건 뭐 하는 데냐? 아이를 놓을 수 있는 곳인가? 야, 근데 지하철도 디자인 참 잘했다. 그렇지 않아? 넌 뭐임? 저기 개무섭게 생겼어. 사라져버려? 의자도? 사라져버려? 얼추 다 청소했나? 그 의자 밑에 뭐 쓰레기 없나 한번 잘 보시고요. 너무 무서워. 어, 여기 조명 하나 있었던 거 어디 갔어? 자, 이제 씨앗! 식물을 심어야 될 듯? 여기에다가. 어, 이 자동문이었네, 개꿀. 그거 치워버리고. 자, 심어. 아우, 더러워, 진짜. 애들 빠릿빠릿하게 잘하네. 자, 여기 게이지가 반밖에 안 찼잖아요. 그럼 이제 식물 하나 더 심어주면 됩니다. 먹었죠? 폭풍성장. 야, 이거 이파리가 약간 대마같이 생긴 것 같은데 내 착각이겠지? 내가 지금 심은 게 대마는 아니겠지? 아,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막 몰래 마약 작물 그 막 키우는 사람들 되게 많이 적발되더라, 뉴스 보니까. 아, 근데 마약은 왜 하는 거야? 오! 오! 오, 심었네, 아스테 씨가. 잘했다. 야, 할 게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마약을 왜 하냐? 어? 하나 좋지도 않은 거. 마약이 맨 처음에 한번 하면 되게 엄청 좋고 중독성이 강하대. 마치 완전 처음 보는 엄청 자극적인 야동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렇다고 하는데. 뭐 그래, 거기까진 좋아. 근데 이제 왜 마약이 금지되냐면, 이제 그게 맨 처음 느낀 거보다 두 번째 했을 때 그만큼의 그 약효를 못 봐요. 효능이 낮아지고 그냥 중독성만 남아. 그러니까 애들이 더 많이 찾게 되는 거야. 계속 찾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있으면 막 온몸이 가렵고 중독성만 남아서 너무 막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괴로워.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하는 게 아니라 덜 괴롭고 싶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점점 그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점점 폐인이 돼가는 거야. 약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몸이 돼버리는 거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야, 그러면 마약을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아?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도도 하지 마. 호기심은 고양이를 죽인다고. 괜히 막 어줍잖은 호기심 때문에 한번 손댔다가. 만약에 돌이킬 수 있으면 또 몰라. 마약은 한번 손대면은 진짜 중독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위험하거든.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조직에 숨어들었던 형사가 들킬 뻔 해가지고 한 번만 그냥 하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셨다는? 진짜?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마약 밀매범들 잡으려고 거기에 잠입을 했는데 이제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마약을 딱 한 번 했을 뿐인데 완전 빠져가지고 이제 헤어나오질 못하고 같이 마약 밀매범이 돼버린 거야? 너무 무섭다. 진짜 얼마나 강하면 그렇게 되냐 사람이. 같이 타락해버렸네. 방금 뭐 집었어? 그게 뭐야? 아! 오케이! 어! 미안! 아니 물통이 안 보였어! 조명 조명 닦았어? 근데 또 마약 중독자들을 마냥 욕하기만 하면 또 안 되는 게 진짜 자신이 의도치 않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술자리 같은 데를 놀러 갔는데 몰래 마약을 먹이는 그런 미친놈들도 있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을 섭취하게 되고 중독이 돼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안전 국가가 아니에요. 정말로. 진짜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이제 우리도 마약에 대해서 되게 조심을 해야 돼. 경각심을 가져야 돼. 교육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여기 다 끝났지? 이런 거 좀 건드리지 말고 이거 굉장히 약해서 잘 떨어지거든? 더러운데? 오케이. 다, 여기 다 청소됐다. 오케이, 이 방 클리어. 아닌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야 총알 구멍 찾았다 얘들아. 아! 오케이 여기 완전 끝났어. 이 방 클리어 나가자. 야 진짜 마약하느니 그냥 야동 그 사이에 야동 다섯 편 봐. 야동이 최고야. 아 참 야동도 우리나라에선 불법이지. 아 뭐 다 하지 말래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 국가. 야동 보는 거는 너 좀 보게 해줘. 미성년자들 말고 성인들 말이야. 아니 다른 나라에서는 성인물 다 합법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불법입니까? 그래놓고 다 보잖아요. 진짜 그게 막 잘 절제가 되고 어? 그러면 또 몰라. 여기서 혜택이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너무 쓰레기 발언했나?
방 어두워서 그림이 잘 안 보여. 내가 아까 여기 랜턴 터트리는 바람에 좀 더러운데. 그런 거 언급하면 너무 부끄럽다고? 야, 그게 다 그 대한민국 교육 때문에 그래. 막 성적인 건 나쁜 거다, 더러운 거다, 지저분한 거다, 부끄러운 거다, 막 이렇게 계속 주입식 교육 받아서 그렇다고. 진짜로. 우리 모두 다 부모님이 열심히 사랑을 나누셔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라고요. 이거는 그냥 자연의 섭리야. 섭리. 근데 이제 막 너무 자극적이고 잘못된 성지식을 심어줄 만한 그런 위험한 이상성욕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잘 관리를 하고, 보는 것 자체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에 대한 그런 호기심. 이러다가 또 노딱 먹는 거 아니냐고? 아! 노딱 먹이라 그래 그냥! 난 내가 할 말은 해야겠어. 근데 그거 알아?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개방적이 돼가고 있기는 해. 그 최근에 넷플릭스에 프로그램도 하나 나왔잖아. 그 성시경이랑 그 성인물, 그 넷플릭스의 성인물이라는 프로그램. 진짜 옛날에 우리나라였으면 진짜 꿈도 못 꿀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난 그런 거 만든 거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장족의 발전이다. 그리고 그거 또 넷플릭스에서 인기 1위 한번 찍었었잖아. 잠깐이긴 하지만. 사람들 다 관심 없는 척 하면서 관심 있어 한다니까? 그것도 내용 봤는데 그냥 막 너무 자극적이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재밌더라고요. 잡 문화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그리고 또 그게 굉장히 잘 자리 잡아 있는 일본에서 그런 거를 또 찍다 보니까 진짜 그냥 약간 해외여행 하는 느낌이었어. 성인물은. 삽입. 참고로 저 혼자 몰래 본 것도 아니고 히쁨이랑 같이 봤습니다. 그거는 재밌었어요. 히쁨이가 오히려 더 보자고 하던데 재밌다고. 야, 그런 거 몰래 숨어서 볼 필요가 없다니. 어? 이게 뭐지? 어? 어? 아, 어쩐지 너무 어둡더라. 그래, 뭔가 이상했어. 뭔가. 아니, 청소 다 끝나니까 불 켜고 자빠졌네. 와, 진짜. 이래서 맵을 잘 둘러봐야 돼, 꼼꼼하게. 와, 대박. 와. 아, 그래. 이렇게 잘 만든 맵에서 여기가 그렇게 우중충하게 어둡게 유지를 해놓을 리가 없지. 와, 왜 진짜 같다. 대박. 아, 진짜 킹 받네. 야, 이제 얼추 청소 다 된 것 같은데? 갈까? 이제 옴니마트로 가볼까요? 옴니마트. 아니, 뭐하는 짓이에요? 야. 아니, 왜 이래? 야, 조명은 건드리지 마. 조명은 어차피 쓰레기가 아니야. 그거 치울 필요도 없어. 냅둬. 빨리 가서 빨아와. 그니까 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 여러가지 뭐 창작물이 있잖아. 만화라던가 애니라던가 그런 것과 현실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근데 어린애들은 그런 성인물을 접하게 되면 어? 이거 현실에서도 가능한 건가? 이러면서 이제 혼란을 겪는단 말이에요.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뭐 물론 그런 걸 막 실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걸 잘 가르쳐줘야 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게 나쁜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진짜 그냥 실현 불가능한 일인 거다.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면은 문제가 오히려 안 일어날 거라는 거지. 성교육이 필요해. 우리나라는 너무 성교육이 부족해. 부모님이랑 같이 보면 봐도 되냐고? 아마 부모님이 같이 봐도 되냐고 허락할 만한 그런 성인물들은 진짜 그냥 성교육용 그런 비디오들을 보겠죠? 막 인터넷에 떠도는 엄청 자극적인 그런 야동 말고 그런 거면 같이 봐도 되지. 오히려 같이 봐야지 부모님이 잘. 뭐야 저거 왜 이렇게 더러. 야 여기 사다리차 있어. 사다리차 뭐야 이거 막고 있니? 나와. 난 진짜 나중에 애 낳으면은 성교육 잘 시킬 자신 있어. 내가 건전한 성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진짜 많이 도와줄 거야. 여기서 이렇게. 아 저기 그 물 좀. 어 야 역시 센스가 좋다니까. 아 척하면 척이지. 왜 이렇게 더러워? 이거 매연나가지고 여기가 지금 더러워진 건가? 그런 디테일인 건가 이게? 야 이거 그 정도면 진짜 정신 나갔는데? 땡큐. 야 한 번만 빨자. 됐어. 이제 정리하고 마트로 갑시다. 이거 혹시 모르니까 또 지하철에다가 잘 넣어주고. 지하철 규칙. 핏자국 하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음식이랑 음료수 먹지 마세요. 빅보스가 24시간 동안 CCTV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탐험하지 마세요. 플레어 틀지 마세요. 술 처먹지 마세요. 의자에 발을 두지 마세요. 250달러의 세금이 요구됩니다? 250달러면 얼마냐? 30만원인데? 물음표? 얘들아 다 준비됐니? 새로운 마을로 갈 준비가 됐어? 야 일단 3번 눌러. 여기 다 둘러보고 가. 탐지기 싹 다 조지고 가자. 어 이거 뭐야? 뭔가 덜 닦인 것 같은데? 뭐지? 놀라운 게 생리를 소변처럼 참았다가 넣을 수 있는 걸로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성교육이 절실하다 우리나라.
아니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알려주는 사람이 없이 간접적으로 우리가 계속 뭐 이렇게 좀 찾아보고 그러다가 알게 되는 것들이라.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잠깐만. 야, 벽 넘어가 더러워 지금. 어? 제가 아까 여기 실수로 랜턴을 터트리는 바람에 벽 너머로 더러워져서 시트로 좀 닦겠습니다. 됐나? 어, 닦였다. 닦였는데 여전히 약간 더러운 게 잡히기는 하는데. 어디가 더러운 거지? 얘가 더럽니? 뭐 어디까지 더러워진 거야? 이게 뭐야? 어! 다 닦였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결! 아 이게 좀 아쉽기는 하네. 투명복으로 돼 있으면은 더러운 것도 아예 못 나가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오염물질은 밖으로 나가지고 우리는 저기를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기를 더럽힐 거라고 그 누가 예상했겠어. 내가 이상한 거지. 좋아. 너무 좋고. 여기 위층도 한번 보고 오자. 어? 아! 더러워짐. 물. 아 근데 지금 벽에 있는 이 페인트들은 지금 벗길 수가 없어서 또 옴닉마트 가서 사와야 돼. 초록색 대걸레가 됐어요. 오. 메론맛. 메론맛 대걸레. 여긴 나중에 다시 오자. 어쩔 수 없이 다시 오긴 와야 돼. 가자, 가자. 옴닉마트에서 그 산성용액 잔뜩 가지고 오자고요. 그거 닦아도 안 닦인다. 가자. 다 타! 자, 열차 출발합니다! 뿌뿌! 가자! 벌써 1시간 20분째네. 어 뭐야 얘네 귀여워. 의자에 앉아있는 거야? 의자에 한 자리씩 앉아있.. 나도 앉아야지. 아 다음 역 언제 도착해요? 한 30년 뒤에 도착하나? 아.. 개느리네. 아 원래 이 출발할 당시에는 그냥 자동이에요. 어. 야 여기 옴닉마트 로봇이 서빙하는 마트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런 것도 자동이 아니면은 되겠습니까? 야 여기 쓰레기 있다.
아이씨, 어디, 어떻게 들고 가지? 일일이 하나씩 들고 가야 되나? 아, 귀찮아. 던지게! 오, 들어갔다. 나이스. 던지게! 정확히 들어갔죠? 오, 야! 맞네. 야, 천장이 더러운 거, 이 매연 때문에 생긴 자국 맞아. 와, 디테일 미쳤다. 여기도 지금 똑같은 위치에 더러워진 거 보니까, 의도한 게 맞아. 안 돼. 혹시 물통 있으신 분? 아이씨, 다 내려갔네. 우악, 더러워.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것들인가? 아니, 마트 안엔 소각로 없어? 야, 소각? 깜짝이야. 뭔 소리야? 마트 안에 소각로 있잖아. 소각로에다 버려. 바로 세워가지고. 총알 뭐야 이거. 가만히 좀 있어봐. 아니 내 불금 왜 이렇게 웅장해. 정신 나가버리겠네. 어? 이거 위층도 있어요 혹시? 아, 위층은 없네. 부금이 이쪽에서 나는데? 소리를 끌 수는 없는 거겠지? 에잉, 아쉬워라. 얘 못 꺼? 끄기. 끄기. 어, 나 공격할 것 같아. 어! 꺼버리기. 아! 어, 미안해. 가까이 다가가면 공격하네, 얘가. Exterminate 이러면서. 자, 여러분. What the fuck? 익스터미네이트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제거하다. 그 터미네이터 할 때 익스터미네이트. 터미네이터 뭔지 알지? 그 영화 있잖아.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영단어 외우는 거는 진짜 틈틈이 하면 좋잖아. 나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언어 공부하는 거는 이거 외국어 단어 외우는 거 뭐 우리나라 단어도 마찬가지고 외우는 건 진짜 백익무해한 것 같아. 무조건 도움이 돼. 불필요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게임 방송 보다가 공부하게 될 줄은 몰랐죠. 왜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야, 탄창 누가 갈아 끼웠어? 뭐야? 얘 탄창 비워져 있던 거 아니었어? 몰라. 근데 쟤 쏘는 조건이 뭔지를 모르겠네? 갑자기 얘가 미쳐가지고. 야, 나 영어 잘하게 된 거 게임하고 싶어서 한 거야, 영어 공부.
옛날에는 한글 패치 되는 게임이 많이 없었어서 다 영어로 플레이 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영어 단어를 막 찾아가면서 해석하면서 플레이하고 그랬어. 게임이랑 영어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금만 해도 완전 재밌어 보이는 게임 한글 지원 안 돼서 못하는 게임 얼마나 많습니까? 영어 공부를 해서 읽을 수 있다? 안 할 이유가 없지. 물론 요즘엔 한글 패치 되어 있는 것도 많아서 영어 공부 뭐 딱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는 않지만. 어? 이거 혹시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요? 에스컬레이터? 와 대박! 올라가죠! 근데 에스컬레이터에서 보이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가죠. 이것이 바로 축지법? 와. 여기가 2층이고요. 우와! 우와! 이거 열리잖아? 그럼 다 치워야 된다는 얘기네? 와, 이 총 되게 좋아 보인다. 뭐냐, 이거? 다시 집어넣을게. 안녕하세요. 총으로 갖고 놀다가 머리 쐈네, 스스로. 유감. 2층은 청소할 곳이 없고. 아, 뭐야. 아니 근데 부금 너무 웅장한데? 아 부금 좀 어슬리지만 그냥 들으면서 합시다. 에스컬레이터에 쓰레기 두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가 올라가지지 않을까? 한번 해보자. 야야야야 여기에선 점프가 안 돼요. 어? 잠깐만. 물체는 가만히 있네 또. 웃긴다. 올라가지는 건 사람만 올라가지나 봐요. 오, 이거 누가 이렇게 잘 정리해 놨냐? 대박이네. 이것이 바로 불멍. 제 일하기 싫어가지고 쓰레기 하나하나 옮기는 거 봐. 하는 듯 마는 듯. 자, 다 담어. 오늘 우리에게 장난감 사주는 날이에요. 갖고 싶은 만큼 담으세요. 여기 플레임이랑 똑같이 생긴 피규어도 있네? 아니 플레임님 피규어 출시 언제 하셨어요? 야 이거 장난감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다 안 들어가질 것 같아. 이거 일단 버리고 새 거 갖고 오자. 카트. 아니 근데 카트가 나오는 소리가 그 살점 쓰레기들 나올 때 나오는 소리랑 똑같아가지고 좀 기분이 나빠. 후! 안 깨졌네? 대박. 옴닉마트 술병 튼튼댔네. 어? 아 약하다 됐네.
이거 되게 초콜릿 맛 나는 보드카 같이 생겼다. 그 머드 쉐이크 맞나? 나 되게 좋아하는 술 있는데. 이거 누가 약 뿌려놨어? 어우 야 내 걸레 왜 이렇게 더럽니? 물은 어디서 뽑죠? 이건 뭐예요? 이거 약간 랜덤 맛 통조림인가? 캔드 스타프 통조림으로 된 무언가래. 아 짱 웃기네. 안 닦인다. 이걸로 하나씩 뿌려주자. 흡수되는 중. 안 됐어? 어 이제 닦인다. 아이씨. 아니 마트에서 쇼핑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브금이 웅장해요? 막 비장해지면서 카트에다가 물건 담아야 될 것 같잖아. 오늘은 김치찌개다. 김치찌개? 에이씨. 아 언제 가? 아이 텔레포트 하는 방법 가르쳐줘. 텔레포트 가자. 이건 왜 있냐고. 오신거니 김치찌개 먹기 싫대? 유감. 이 터널에 또 뭐 더러운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스캔하면서. 걸리는 게 없네. 평소에 비사라 영상을 안 챙겨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지금 제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오염 탐지기인데요. 두 번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이렇게 검사를 해야 돼요. 이 초록색 게이지는 그 생체 유기물 탐지이고 파란색은 무기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핏자국 이런 생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초록색이 잡히고요. 연기나 뭐 이제 그냥 더러운 때 같은 것들, 기계류, 고철 이런 것들, 이런 거, 이건 유기물이 아니잖아요. 화학약품이지. 그래서 이렇게 막 강하게 잡혀요. 이거. 뭐 고철 양동이 무기물이잖아. 그렇구요.
야, 누가 양동이 좀 더 갖고 와봐라. 저 조건이 뭐야, 이런 족같. 양동이를 오래 들고 있으면 반응한가? 들어가자마자 탄창부터 어떻게 손봐야겠네. 아니, 탄창이 한번 결착되면 총알 다 쓸 때까지는 아마 못 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구, 나도 같이 청소하고 싶다. 아, 마트에 있는 물건을 너무 밖으로 가져가려고 하면은 감지돼서 쏘나? 근데 양동이가 마트 물건이야? 어? 얘 총알 다 썼다. 얘 총알 다 썼음. 야, 그리고 너 죽어! 이거 죽지 않냐? 어, 죽었다. 나이스. 레이저가 더 강력하지. 어디 감히 화기류가 레이저를 비비려고 해. 어, 그러네. 야, 뭔가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여기에서 부윽 이런 소리 들린다. 이거 봐. 아, 여기네. 이거. 그지? 아, 여기 물건이. 아, 오, 대박. 아, 여기. 아, 여기 있네. 탐지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와, 대박. 디테일 미쳤다, 진짜. 그래서 반응하는 거였군요. 아, 넌 할 일을 했었던 거구나. 미안하다.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쓰레기는 쓰레기니까 꺼지렴. 조건을 알아버렸어. 도난 방지용 머신건이었던 거야. 아니, 뭐 하는지 재미가. 아니, 야, 이놈 미쳤어! 미쳤냐고! 죽어! 내가 시무룩해졌네.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빨리 청소하렴. 다 메꾸긴 한 거야? 총알구멍은 내가 메꿀게. 총알구멍이 지금 이 맵에 있는 거는 진짜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오래 지지면 안 됩니다. 진짜 짧게. 금방금방 사라지죠? 평소에 지지는 것만큼 지지면은 바로 불 붙는 것 같아요. 물통 좀 갖고 와. 아이씨, 내려가는 길은 못 올라가네 이거. 이게 무슨 소리니? 젠장. 내 부르는 여기에서도 적용이 되는군.
아유 시끄러워. 도난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 너네 마켓 청소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물체든 지나가기만 하면은 경보 울리네. 그지? 저거 봐. 막 더러워. 와 여기 카트 보관소야? 와 진짜 대박이다 여기. 와 아 진짜 디테일 개쩜. 카트 꺼내서 진짜 마트를 좀 보면서 만들었나? 자, 우리가 보통 마트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물품 진열되어 있는 것 정도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여기 이 맵은 디테일이 진짜 살아있어요. 카트를 꺼내려 했을 뿐인데 카트를 뽑아버려서 밑에 깔려있던 카트와 나오려고 하는 카트가 낑겨가지고 날아가 버렸어. 넌 또 왜 그래? 이거 보니까 연유가 생각나네. 그 덜렁다크에 내가 연유 먹으면 막 수분이 차는 거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근데 연유도 종류가 두 개가 있대.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연유는 엄청 고당도의 찐득찐득한 그런 거잖아. 근데 뭐 해외 쪽에는 그렇게 달지 않은 그런 연유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먹을 수 있대요. 그런 댓글을 봤어. 또 거기에서 나의 부족한 지식이 또 티가 나버렸죠. 아니 야 그리고 야 분유 나만 좋아해? 히쁨이가 막 분유 먹는 사람들 되게 이상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어? 나도 분유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애들 먹는 거잖아. 네가 왜 먹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아니 분유 나만 좋아하냐? 야 어른들도 분유 먹는 거 좋아하지 않아? 분유 개맛있는데? 분유 살찌는 지름길이라고? 근데 애들은 살 안 찌잖아! 애들은 살찌는 대신에 이제 성장을 해서 그런가? 그럼 애들이 왜 이래? 뭘 잘못했어? 야 그거 어디가? 야 이거 너 어디 가져가려고? 아 무서워. 이리 갖고 와 그냥. 나가지 말고. 소리 개무섭네. 이거 튕길까봐 무섭다 야. 이거 여기 소각로 있어. 여기다가 태워. 화색이 들려고 하지 말고. 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어 그럼 애들이 아니 야 이거 큰일 났네. 야 아니 이걸 꺼내려고 한게 아니라 이걸 집으려고 한건데. 어? 야 이거 안 집힌다. 이거 큰일났다.
큰일 났네. 이렇게 해서 꺼내자. 밖으로 꺼내면. 아, 얘는 왜 자꾸. 이렇게 다 꺼냈다. 카트를 절대 안에다 넣고 카트 제조기를 만지지 마세요. 잣됩니다, 진짜. 아, 근데 그럼 궁금한 게 애들의 하루 권장량 칼로리가 성인 권장 칼로리보다, 그러니까 필요 칼로리보다 더 많아? 아무리 신체가 성장하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고칼로리를 애들이 다 섭취할 수 있다고? 아, 우리는 분유도 먹고 밥도 또 처먹으니까 살이 찐다고? 아, 그러네. 분유 좋아하는 사람은 분유만 먹지 않지 허기지니까. 돼지 같은 놈. 나 분유 안 먹어본 지 되게 오래됐다. 분유 먹고 싶다. 분유 되게 맛있는데. 얘들아, 그리고 산성용액 지금 뭐 어디에서 더 뽑을 수 있는지를 모르겠거든? 지금 저 매대에 있는 산성용액이 전부인 것 같으니까 아껴 써야 된다. 다 쓰면은 큰일 날 수도 있어. 실수로 깨트리는 일 없도록 하고. 분유 맛이 무슨 맛이냐고요? 그냥 엄청 맛있는 설탕 넣은 우유 말린 맛이요. 우유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설탕 풀어서 먹어봤어? 그거랑 되게 비슷한 맛이야. 자판기 우유랑 비슷해. 그걸 말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루처럼 만들어서.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들이 은근 많네. 아니야, 근데 너네도 어렸을 때는 다 먹으면서 컸을 거란다. 우리 나이 또래 분유 안 먹고 자란 애는 없을걸? 그치, 기억이 없을 뿐. 분유 먹으면 토해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 진짜? 분유가 안 맞을 수 있구나. 허허. 그럼 뭐 먹고 자랐어요? 어렸을 때? 야, 어린아이가 분유를 못 먹으면은 진짜 뭘 먹여야 될지 난 진짜 상상도 안 간다. 특수 분유 같은 게 또 있어? 더러워. 술 깨졌네. 얘들아, 열심히 치우렴. 난 걸레질 좀 하고 올게. 아니, 술을 몇 개나 깨부신 거야? 이거 왜 안 깨끗해져? 아니, 그리고 여기에 화염병은 왜 파는 거예요? 에? 이 주류 코너 아니에요? 여기 왜 화염병이 있냐고!
이 마트 새끼들 아무거나 막 파네. 돈 되는 거면 그냥 다 파나 보네. 걸레 안 빨린다. 안 빨리는 걸레통은 요렇게 요렇게 넣어서 가져가서 버린다. 뭐야, 여기 옴닉마트여서 그런가 나도 옴닉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버린다 쓰레기. 박시스. 와 대박. 여기에 또 언제 이렇게 또 분리수거를 해놨대. 우리 장작들 최고다. 아 여기 로봇 전시되어 있던 건 다 어디 갔어요. 안 돼. 이거 좀 치울 거면 깨끗하게 치우지. 이런 거 하나 둘씩 왜 항상 남겨놓는 거야. 기분 나쁘게. 펌킨. 여러분 할로윈 논답시고 이렇게 실제로 뭐야 이건? 이것도 할로윈 분장 아이템이겠지? 호박 실제로 파본 적이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난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 난 뭔가 기념일 같은 거 챙기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학원에서? 아 우리나라에선 특히나 이런 걸 잘 안 해? 아니 왜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지. 그래도 할로윈은 챙기잖아 우리나라에서도. 코스프레 같은 거. 어 뭐야? 프린터기야? 푸만! 어? 이건 뭐지? 어어어! 되게 커다란.. 어? 환풍구인가? 환풍구 버려. 그.. 비세라 되게 재밌게 보시는 분들 중에 이거.. 아 그거 아니에요 플레임님! Fuck you man이에요! 이렇게 정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아. 그냥 재밌으라고 드립친 거였는데 안 웃겼다면 미안. 어쨌든 우리한테는 푸만이 맞아. 알겠어? 푸만이 알겠어? 맨도 아니고 만이라고 푸만. 오케이? 자 렛츠고. 쉬프트 누르고 가라. 어 역시 잘하는구만. 이건 뭐요? 이게 뭐요? 아, 아이고.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여러분? 약간 그래픽이 따로 노는 느낌인데? 이거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어 야야야 불 붙었다.
이게 뭘까? 지금 나만 보이냐 이거? 다른 애들은 왜 1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지? 혹시 몰라 그 산성용액으로 지워질지도? 아 미안해요. 아 얘 왜 이래 왜 갑자기 트리플 악셀해? 야야야 얘 이상해. 피겨 선수가 되는 게 꿈인가 봐. 씻겨지냐? 얘들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지? 안 돼, 안 돼. 이거, 뭐, 나중에 다 치우고 보자. 이게 오염물질이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니 근데 갑자기 궁금한 점이 왜 마트에서 비어있는 술병을 팔아요? 새거 없어 새거? 뭐 어차피 게임이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진 말자. 화염병 만들기용? 로봇과 인간의 전쟁을 대비해서 와 한가득 실었네. 이야 씨 대박. 야 카트에 저렇게 수두룩 빽빽하게 쌓아놓는 사람 보면 좀 신기하지 않냐? 실제로 마트에서 저렇게 담는 사람들이 있잖아. 아 근데 이거 화염병은 좀 위험하다. 이거 물통에 넣어가지고 하자. 방금 터질 수도 있으니까. 공병을 따로 수거해놨는데 신입이 진열해놨다고? 야 이거 말된다. 신입이 이거 파는 건가? 이러면서 다시 진열해놨나? 화염병은 분쇄기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맞네? 천잰데? 아직 더 안 들어가. 버리자 그냥. 야 비셀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재밌다. 이런 맛에 하는 거지. 맵도 재밌어. 맵 자체가. 아니 왜 그렇게 넣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여기 나 어떤 마트였을 것 같냐고? 아, 평범한 마트지. 와 냉장고도 있어. 어? 얘 이상한 소리네. 냉장고 문을 열고 싶은데 안 열리나봐. 열려고 하니까 이런 소리 들리는데? 어?
어? 오, 나 힘 좋아. 잘 가. 다음 생엔 인덕션으로 태어나렴. 나 이미 인덕션이야, 이 미친놈아! 요감. 야, 내가 가스레인지를 원래 더 좋아했었거든? 인덕션보다? 근데 이번에 이사 오면서 그 기본 옵션에 인덕션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스레인지 없고. 그래서 인덕션을 어쩔 수 없이 써봤는데 인덕션을 써보니까 이제 인덕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진짜 너무 좋아. 왜 다 비싼 돈 주고 인덕션 쓰는지 알 것 같아. 아, 특히 청소가 제일 편해. 제일 큰 이점은 아마 청소지 않을까 싶어. 뭐 국물이 끓다가 이렇게 흘러 넘칠 수도 있잖아. 인덕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걸레를 이렇게 슬 닦으면 돼요. 인덕션은 좋고 하이라이트는 제일 꾸집니다. 하이라이트는 판때기 자체가 뜨거워지는 거고 인덕션은 그릇을 데우는 거예요. 뭐 이거 덜렁다크 때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건데 자선을 그 가운데 있는 자석을 막 초고속으로 돌려서 그거에서 이제 냄비를 데우는 거거든. 인덕션 전용 냄비를 써야 돼요. 그래서 오, 난간이 부서져가지고 선으로 막아놨네. 제발. 그리고 데워지기는 또 진짜 빨리 데워집니다. 문제는 인덕션을 잘 안 써보신 분들은 맨 처음 쓸 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인덕션이 불을 약하게 해놓으면 데웠다 식었다 데웠다 식었다 이런 식으로 데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좀 계속 데우게 못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냄비에 있는 게 다 타요. 엄청 빨리 뜨거워져서 제가 그렇게 몇 번 태워먹었죠. 히쁨이랑 지금은 잘 쓰는데 냄비 자체가 뜨거워지는 거랑 엄청 빨리 뜨거워지거든.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장작분들, 내가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꼭 열심히 돈 벌어서 인덕션으로 새로운 삶을 만끽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남은 돈은 후원도 좀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말하는 거 아시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뒤에가 제일 중요한 말이기 때문이죠. 인덕션도 다 같은 인덕션이 아니라 되게 제품마다 성능이 천차만별이라 잘 보고 사야 돼. 이게 또 비싼 건 진짜 애지게 비싸더라. 내 거는 약간 중급형인데 그래도 쓸만해. 고급형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고급이어서 비쌀지 써봐야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화장실 청소 다 했어요? 아주 깨끗해요. 아니 여기 마트 화장실은 아 개수대가 있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괜찮네. 화장실 벽면 자체는 개 썩었는데 또 여기가 이렇게 벽돌식으로.
화낼 수 있네요. 여물통처럼. 어? 여기 EXIT인데 나갈 수 있는 건가? 못 나가. 어? 여기가 그 퇴근기계고. 이제 슬슬 청소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2층 한번 다시 슬 보고. 얘들아 다 2층으로 가자. 1층은 청소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2층이 아직 좀 더럽네. 이게 뭐예요? 어, 이런 데 담을 수 있네. 이게 또 디테일이 뭐냐면 이 소각용 쓰레기 담는 카트는 되게 녹슬었어. 더러워. 그렇지 않아? 이거 버리는 폐품용인 것 같고 새 거는 또 따로 있어요. 여기 고객용. 고객용 카트는 깨끗하죠? 그리고 이게 재활용인 것 같아. 이런 걸로 담아서 버리세요. 약간 이런 느낌? 야, 니 뭐하노? 어? 니 뭐하는 거야? 제대로 안 맺고? 야, 씨. 근데 이거 언제 다 담냐? 그렇네. 와, 여기는 그 약간 자기류? 도자기류? 하는 곳인가봐. 커피포트도 파네. 나 커피포트 이번에 이사오면서 가전제품 싹 다 맞췄잖아, 혼수. 그래서 사은품을 하나 받았지롱. 근데 솔직히 별로 좋단 생각은 안 드는데 되게 비싼 거더라. 또 검색을 해보니까 무료로 받아서 뭐 얼마나 좋겠어 하고 검색했는데 막 커피포트가 9만원짜리고.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커피포트 주제에. 아니 내 대걸레는 왜 이렇게 맨날 더럽니? 그래서 내가 아까 한 말이 그거야.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자신한테 맞는 거를 잘 보고 사야 돼. 물론 비싸면 얼추 좋을 순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은 아니다. 비싸면 얼추 다 좋기는 하지만 다 좋은 건 아니다. 침대는 진짜 자신의 몸에 맞는 거 사야 돼. 나 지금 침대 비싸면 다 좋은 건 줄 알고 비싼 거 샀다가 지금 등 아작났잖아. 나한테 안 맞아가지고 너무 푹신한 걸 샀어. 그래도 여차저차 계속 쓰고는 있긴 한데
잘 모르겠다. 어,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시죠? 왜 안, 앞으로 안 가지죠? 어, 뭔가 턱 같은 게 있어. 보이지 않는 턱 같은 게 있었는데 무사히 넘어갔고요. 톤스터기가 되게 말랑말랑하게 생겼다고? 이게 약간 그 감성 토스트기. 요즘에는 진짜 단순한 전자기기들도 다 감성을 다 사로잡을 수 있... 뭐야 이거? 무서워. 감성을 다 신경쓰면서 만들잖아. 인터넷 유튜브에서도 뭐 단순하게 요리를 만들 때에도 막 귀여운 조리기구 이런 거 이용해서 만들면 되게 영상미가 살아나잖아요? 저도 그런 거 좀 좋아해요. 귀여운 거, 깜찍한 거 최고야. 소리냐? 막 부아아아 하는 소리 들렸는데 뭐 폭발하는 소리? 괜찮은 거지? 아래쪽 다 남았다. 아, 힘들어. 그 조심히 끌고 가. 쉬프트 누르고 가. 쉬프트 누르고. 야, 이 개새끼야! 야, 방금 뭘 본 거지? 아니, 저 좀 조심히 좀 내라니까. 이거 다 쓰레기지? 이건 확실히 쓰레기라고 표시가 되진 않네. 청소도구는 일단 냅두고 나머지 싹 다 버려봐요. 밑으로 내려야겠다. 어? 이거 선은 그냥 통과해버리네? 아이씨, 떨어져 버렸다. 비켜. 이거 나 혼자 했으면 얼마나 걸렸을까? 야, 왜 벌써 닦어? 아직 흡수 덜 됐어. 안 딱 대가리야. 빨리 하나 새로 갖고 와.
내가 청소하는 거 한두 번 보여줘? 탄산음료품 아직 다 흡수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닦냐고. 이런 것들은 쓰레기 아니고. 이거 아 이게 쓰레기로 판정이 되는구나. 이거 흡수되는데 좀 시간 걸린다. 다 됐다. 한번 닦아보자. 어, 닦이네. 그래, 그래. 굿굿. 오케이. 여기도 다 쓰레기 아니야? 하하하. 아스티시 잠깐만 이 그 어 정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키 어 어 잘하네. 이 키 누르면 던져요 앞으로. 그렇게 이제 반동을 줘서 깰 필요는 없다. 다 흡수됐어? 닦어. 이것도 다 쓰레기 아니야? 와 여기 다 소류탄이네. 근데 소류탄은 쓰레기 판정이 아닌 것 같고 이건 쓰레기 판정이네요. 맞아 이거? 이거 쓰레기 판정이냐? 아닌데? 뭐가 쓰레기 판정이지? 이게 쓰레기 판정이야? 이게 왜 쓰레기 판정이야? 어 이거 쓰레기 맞네? 이거 탄창이거든요? 잠깐만 혹시 레이저 포탑도 새로 달아줘야 되나? 뽑는 물건 있는 기계가 어디 있니? 여긴 없나? 뽑는 기계. 아, 여기 없나 보네. 방금 뒤에 있었다고? 어디? 어디? 도대체 어디? 거기 있었구나. 여기에 포탑 있어요? 있네. 와, 새로 달아주자. 핫! 아야! 머리 깨질 뻔? 핫! 에이씨, 이거 안다. 야, 그, 뭐 없냐, 발판? 어 좋다 그거 좋다. 이리 온나. 훗! 아악! 훗! 됐어 올려. 올려 옳지 됐어 굿! 그 다음에 탄창 결합도 해줘야 되거든. 아, 야 이게 탄이 들어있는 거고. 어 그죠? 이게 탄이 들어있는 거고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있잖아. 위쪽에서 봤던 거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그거 빈 껍데기였네. 아, 왜 다 열고 그래요? 이거 다 쓰레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쓰레기 아니지? 쓰레기 다 아님. 아니, 근데 그 탄통 어디다 버렸냐? 벌써 버렸어?
그냥 올려서 해. 점프하지 말고 올려서 해. 올려서. 아니, 어, 왜 내려왔어 또? 야이씨. 사다리를 갖고 왔으면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아니 탄통 그걸 그냥 버리면 어떡해! 물에 담가서 버려야지. 탄이 들어있는 탄통을 버리면은 다 격발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오빠 됐다. 얘들아 이제 밖에 뭐 하나라도 들고 나가면 다 뒤지는 거야. 알겠니? 조심하고. 어휴 살벌하게 생긴 거 보소. 이제 얼추 청소 다 된 거 같은데? 그지? 야 오늘도 보람찼다. 어? 아래층이 더러운 건가 지금? 어 아래층이 더러운 거 맞는 거 같은데? 야야 제발 불 좀. 아, 좀. 야 너네 레이저 쓰지 마. 특히 주작 너. 아 맞아 지하철에 뿌릴 산성 좀 들고 가야 돼. 사다리. 이 산성 용액들도 쓰레기거든? 그래서 일단 필요한 것들은 챙기되 나머지는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 누가 통 좀 들고 올래? 어. 좋아 척하면 척이군. 자 그 좀 높이 들어서 받아줘. 아니다 내릴게. 아이고 괜히 한 번에 다 가져갔다가 다 터질 것 같은데. 야 이 정도만 담고 내가 가져갈게. 지하철로 가져갈 테니까 나머지를 잘 어떻게 챙겨. 나 갈게. 어 야 된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떻게 들고 나가냐. 잠깐 내가 실험을 하나 해볼게. 그 통 줘봐요. 나 이거를 하늘 높이 들고 가볼게. 나이스. 오케이 알겠고요. 뭐야? 야 그걸 왜 들고 갈 병? 놔. 내가 할게. 놔. 우클리. 놓으라고. 주자가? 진짜 주작질하지 말고 놔. 어. 그래서. 겁내 무서우니까. 어, 괜찮다. 아, 다행이다. 안 걸렸다.
이걸 여기에다가 슬쩍 담아가지고 출발. 잘했어 얘들아. 모닝이 보인다. 뛰어오고 있다 저기. 하하 멍청한 놈, 나 혼자 간다. 앉아 있어야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 그때는 앉지도 못한다고? 열려라 차원의 문! 오케이. 자, 이거를 하나씩. 어? 이거 다 흡수된 건가? 그림이 많으니까. 이거 닦이나 한번 보자. 한번 뿌린 것 같은데 전혀 안 닦이네. 한번 더 뿌려야겠다. 페인트도 산성용액을 최대 3번까지 뿌려야 되는 굉장히 진... 뭐요? 뭐요? 방금 벽에서 튕겨져 나온 거 봤어? 아니 뭐요? 무슨 일이니? 아이씨 이거 모자랄 수도 있겠는데? 야! 어 됐다. 최대 3번까지 칠해야 될, 그가 뿌려야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진하게 페인트 칠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 망했고요. 산성용액 안 모자라겠지? 지금 두 개 있는데. Attention all gentlemen. Please piss in the bin as provided and on the platform. And while on the platform, please keep a firm hold. 다른 것도 한번 보자. 어, 아니, 야. 아니. 자동으로 놓쳤어 이게. 개찰구를 지나면서. 아이. 아 미치겠네. 내 손과 이 아이템 사이에 철봉이 들어가니까 자동으로 놓쳐졌어요. 네, 이렇게 하자. 아이 그림 아직 한참 남았네. 큰일 났네. 안쪽에도 더 있잖아. 요것도 있고 저것도 저거는 근데 닦아지는 거냐? 아니지. 저거는 그냥 전광판인 것 같고. 그림 하나 하나 남았나? 안 닦이지 그거. 좀 진하게 돼 있는 것 같더라. 조졌네. 산성용액 가져와야 돼. 일단 이거부터. 배꼽 진격? 됐다. 아까 떨군 자리도. 어? 왜 안 남았지? 이거 지졌어요? 아스티 씨가?
산성용액을 잘못 뿌리면은 거기가 살짝 그 그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레이저로 땜빵을 해줘야 되는데 아스티시가 했나봐. 일단 산성용액 가지러 가자. 야, 너, 뭐야, 주작, 어디가? 야! 뭐, 뭐지? 이걸 뭐, 걸어가라. 난 지하철 타고 간다. 혼자 봐야지. 2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벌써 2시간 반째 청소 중이네. 아, 아까 쓰던 텔레포트 기계 쓰자고.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또 물건만 텔레포트 했다가 또 튕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선수 옮기자. 왜 청소 빨리 끝내고 싶어? 영상 지루하니? 재미없어? 천천히 즐기면서 하자고. 여기 지나갈 때 항상 조심하시고요. 뭔가 쓰레기가 감지되는데? 아하, 쓰레기들 짱 많네. 일단 산성 용액은 좀 나중에 하고. 빨리 치워야 되는 것부터 치우자. 산성 용액 그럼 하나만 필요한 건가? 두 개 필요해요? 그럼 여유롭게 한 3개 정도는 챙겨가야겠네. 아, 여기에서 산성용액 계속 뽑을 수 있구나. 잘됐다, 잘됐어. 이제 여기 있는 건 다 치웠어? 아니, 내가 이거 치우라고 하지 않았니? 주자가? 분명히 너한테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싸가지. Thank you.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지. 개불안하네. 이렇게 두고. 그래서 그냥 가면 볼기짝을 아주 세게 맞을 테니 위로 들어서. 탄창 뽑고 가져가면 안 되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창은 한번 뽑으면 뽑히지 않아요. 뭐야 이거! 아니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몰라, 챙겼으니까 됐어, 가자. 뭐 언제 이렇게 많이 쟁여놨어? 산성 파티 하려고?
defective announcements are causing delays to the city rail system. 왜 너네만 앉아 있냐? 나도 앉을래. 나도 앉을 거임. City rail appreciates your cooperation. 아니 야! 너 그 저 가만히 안 냅둬? 이씨. 뒤져 진짜. 아니 이게 깨트리면 안 되는 게 어딘가에 또 그을음이 생겨 가지고 찾기 힘들어질 수 있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 자, 하나씩 조심히 들고 내립시다. 천천히 가요, 천천히. 일렬로 지어서 가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순서를 지켜서. 오케이,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해보자. 우리 장작이들에게 이 약을 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흡수 중. 어, 이것도 두 개면 닦이겠다. 닦여? 어, 닦이네. 오. 와우. 던져. 아이고. 좀 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키.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키. 그 제자리에서 이키 하지 말고, 어. 앞으로 가면서. 아, 왜 승질이야? 아, 화가 날 만도 하지. 어, 그래. 아, 좋았어? 지금 선 곳에서 뒤돌아보라고? 왜? 아, 어? 아! 저기! 아, 야, 여기도 있네? 대박. 아, 뭐야, 여기 있는 거 다 깨졌어? 아주 지랄. 아, 이게 뭐야? 아, 메꿨어? 나이스. 잠깐만, 저 레이저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야이씨, 이거 왜 여기다가 하고 있어? 레이저 태우면 감점이에요. 혹시 다 됐냐? 굿. 자, 이제 이거 버리자. 물통 다 버려요. 물통은 물이 깨끗한 완전체가 아니면은 다 쓰레기 취급이 됩니다. 뭐 밑바닥 그을린 거 없지. 왜 그래, 무섭게 좀 크지 좀 마. 화장실에는 페인트 없냐고? 어, 아까 봤는데 없던데? 없어. 자, 이제 확인 한번 싹 하고 퇴근 준비합시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힘내자. 나 옛날에는 이거 막 진짜 불칸 어페어 이런 맵 했을 때 4시간 넘게 걸렸는데. 어?
뭐지? 아니 레이저는 왜? 야 레이저 태우는 거 아니야 이 미친놈아! 왜 이래? 야 너 설마 레이저 태웠니? 아니 여기 뭔가 잡히는데? 뭐지? 레이저 뭐 그을린 거 있나? 기다려봐 찾아보자 야 발판 갖고 와봐 발판 저 위에 올라가서 확인 좀 해보게 밑에 탄피 있지 않냐고요? 엄마인데? 뚜껑에 뭐가 있을지 야 그게 발판이냐? 아니 그냥 이런 거 갖고 오면 되잖아 야 이거 누가 좀 들어줘 모니니 도와줘 예 이거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안 올라가짐 올려줘 호잉 고마워 위쪽 아니야 아래쪽이야 여긴데? 써볼게요 아 이 기계가 되게 깊숙하게 있다 근데 이 밑에가 더러운 건가? 어디가 더러운 거야? 더럽다고 뜨는 곳을 일단 청소를 해볼게요. 이거 줘봐. 아이씨, 어디가 더러운 건지를 모르겠네. 어! 야, 찾았어! 여기 안에 그을린 곳 있음. 여기, 보여? 됐어. 됐지? 깨끗해. 또 미약하게 잡히냐 뭐가? 아 총알구멍 있네 어? 어 내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내 인벤토리에 계속 레이저가 자동으로 생기고 있거든요? 이 맵의 특성인가? 아, 내가 오랫동안 레이저 안 쓰고 있으면 내 인벤토리에 레이저가 자동으로 장착이 돼 있어 레이저가 계속 증식함 레이저 소매 넣기 뭐 어차피 레이저는 쓰레기가 아니니까 넘쳐 흘러도 상관이 없긴 한데
그건 뭐지? 아무것도 아닌가? 얘들아, 얼추 다 한 거 같은데 이제 갈까? 어? 뭐야? 이거 쓰레기 판정이네? 이 쓰레기통? 어리곰. 맞아 이거? 어 맞네. 쓰레기통 쓰레기 판정이네. City Rail welcomes passengers wishing to pick up ladies of the evening. City Rail appreciates your cooperation. 지나갑시다. 아 여기가 아니구나. 겁나 헷갈리게 해놨네, 씨. 쓰레기 맞지, 이거? 어, 쓰레기 확실히 맞아요. 사라졌죠? 깨끗해졌죠? 반응이 없죠? 갈갈이 너도 어디 가세요? 아, 맞다, 갈갈이 있었지. 아, 파색이 생각을 못했던. 다 됐어? 가자 이제 얘들아. 마트로 가자. 방금 다시 열린 느낌이었는데? 아니 미친. 아니 랜턴 때문에 잘 안 닫히네. 다 가자 가자. 뿌뿌. Defective brakes. The next train does not stop at this platform. Intending passengers should board this train by running down the platform. Doors may. 야 혹시 몰라 아까 모니니가 그 뭐 하나 떨궜잖아. 그러니까 계속 이거 교차하면서 보고 있어봐. 걸릴 수도 있어 이거. 교차하는 소리 개시끄럽네. 뭐 감지되는 건 없는 것 같네요, 그죠? 왔다! 내릴 준비! 어? 여기 또 뭐 있어! 뭐야 이 세트 한창 이거 그 쓰레기냐? 쓰레기인가 보네? 물에 담아서 버려야겠다. 셋 한창도 쓰레기 판정인. 아니 제발. 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이러깁니까? 정말 너무하네. 어디 가져가. 쏙 들어가네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져버렸어.
자, 살며시 넣어주면. 괜찮은 거지? 너 통화 자국 안 났죠? 아니 저거 왜 터지냐? 물에 넣었는데? 아 깜짝 놀랐네. 아씨 개 놀랐네. 아니 왜 탄창은 아닌가 봐. 얘들아! 다 된 것 같다! 퇴근하자! 1층으로 모여! 어? 잠깐만! 또 뭐가 걸리는데? 뭐지? 뭐가 걸리는 거지? 2층인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엄청 미약하게 잡히거든? 여기 어딘가인 것 같은데? 칫솔은 쓰레기 아닐걸요? 아닌가? 모르겠다. 이것도 버리자. 쭉?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번 보자. 1층이야, 1층. 1층이 더 강하게 잡혀. 어? 아니, 아니구나. 그림자구나. 아, 어디지? 아니 미친다. 이대로 잠 못 잠. 큰일 났네. 야 여기 막 미친 듯이 대걸레질 좀 해봐. 이 주변 어딘가인데. 닦였나? 어 야 닦였어. 닦였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걸레질 하니까 없어졌거든. 다행이다. 난 막 닦다가 거의 지워질 때쯤 말았나봐. 다 안 닦고 살짝만 남으면 이런 반응이 오거든요. 잘 보이지도 않고.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퇴근하죠. 렛츠고 퇴근! 결과는 익스셉셔널! 설마 애들 또 다 튕겼냐? 얘들아 다 튕겼네. 외로워. 요즘 왜 맨날 대기실만 오면 튕기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 이유를 모르겠네. 어쨌거나 와 딱 101% 대박. 아니 가산점 분리수거 엄청 많이 해가지고 가산점이 좀 붙었을 줄 알았는데 워낙 치워야 하는 물체들이 많아서 그런가? 가산점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던 것 같네요. 101% 3시간 만에 4명이서 청소를 해봤습니다. 일단 맵을 되게 오래간만에 비세라를 켰음에도 불구하고 맵이 정말 즐거웠고 우리 장작분들이 협조를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아주 깔끔하게 101%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더 트레인 투 옴니마트라는 맵이었고요. 저도 이제 퇴근을 해보도록 하죠. 뭐 진짜 비세라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재밌네. 또 간간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다들. 퇴근. 오늘도 즐겁게 플레이해본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다음에 또 재밌는 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사자.